네, 안녕하세요. 명장TV 유튜브 구독자분들 그리고 이제 생방송을 봐주시는 감사한 시청자, 애청자 팬분들 안녕하십니까? 명장 예니게임 방송의 명장입니다. 세상의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피파 온라인 4 스페셜 레전드 선수 체감 리뷰 컨텐츠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 알아볼 선수는요. 잠시만요. 하고. 자, 이번에 알아볼 선수는요. 자, 탑 트랜스퍼 TT 시즌 오바메양 2카 되겠습니다. 시세가 193만원이네요. 94의 오버를 갖고 있고 가봉 출신, 급여 16, 187cm, 80kg, 마름 체형의 왼발사, 오른발호의 오른발잡이 선수입니다. 스피드 105, 슛 94, 패스 84, 드리블 89, 수비 47, 필걸 79 되겠습니다. 개인기 3성, 명성은 탑클래스고요. 고유특성은 강철몸, 예리한 가마차기, 스피드 드리블러, 칩샷 선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되게 좋네요. 강철몸, 감차, 스드, 칩샷. 이건 뭐 진짜 무조건 이제 완벽하게 피니셔에게만 갖춰지는 마지막 마무리하는 이 최전방 공격수만이 갖고 갈수 있는, 갖고 가야 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뛸수 있는 포지션은 스트라이커고요. 히든 스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속가가 105, 106이에요. 네, 빠른 편의 속가를 갖고 있고 골결정력 99, 슈파워 91, 중거리 슛 88, 위치 선정 99, 발리 슛 96, 페널티킥 86, 짧은 패스 87, 시야 87, 크로스 87, 프리킥 84, 커브 88, 드리블 89, 볼 컨트롤 93, 민첩성 87, 밸런스 80, 반응 속도 96, 헤더 89, 몸싸움 86, 스태미나 87, 점프 87, 침착성 94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리하면 스피드가 매우 좋아요. 근데 골결도 좋아요. 여기서 중거리 슈팅 능력도 약간 있는데 일단은 빠르고 슈팅 능력이 있죠. 네, 발리슛도 좋죠. 근데 연계 플레이 하기에는 네, 뭐 90을 넘지 않는 괜찮은 정도, 완전 A급이다는 아니지만 괜찮은 정도의 연계 플레이 능력, 두 번째 능력 갖고 있고요. 크로스가 그렇게까지 뛰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 네, 그렇게 보이고 일단 드리블 능력이 좋아 보이죠. 네, 민첩성도 살렸는데 밸런스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볼 컨트롤이 터치가 좋아서 제끼거나 이렇게 좀 여러 번의 터치 드리블 공작에서 약간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 보입니다. 또 근데 키가 크고 있어서 헤딩이 좋아요. 예. 몸싸움도 약간은 또 된다라는 거.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타겟맨에도 가깝고 헤딩 잘하는, 그리고 타겟맨이 헤딩하는 뚝배기만 아니에요. 축구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뚝배기이기도 한데 헤딩을 잘 따내주는 이 타겟맨이 맨 마지막에서 슈팅으로 마무리를 결정 지어주는 그런 최전방 공격수, 전통 스트라이커라고 하죠. 그런 전통 스트라이커가 타겟맨인데 이 선수도 거기 이 전통 스트라이커 계열에도 합류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좋은 능력치, 그런 계열에 맞는 그런 능력치를 갖고 있습니다. 빠르고 슈팅 좋고 연계 좀 자제하고 최대한 본인이 마무리하려 하는 그런 플레이를 가져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볼게요. 이 게임이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이 오바메양 선수는 어떻게 되냐. 자, 추천 개인 전술 봅니다. 뒤에서 침투, 수비 라인 압박, 적극적 차단, 중앙 위치 이렇게 해주세요. 네. 자, 오바메양의 추천 개인 전술입니다. 침투 위주로 꾸며주시고 사이드로 빠지기보다는 사이드로 빠지게 되면 본인이 패스를 해주거나 크로스를 올려야 되는데 패스나 크로스가 그렇게 높지 않았죠. 90 이상이 아니고 본인의 강점, 오바메양의 강점은 스피드와 골결 아주 좋았단 말이에요. 그걸 살려서 한번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아이디를 친추하시고 초대하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 없을 것 같으니까 제가 임의로 그냥 인게임에 들어와서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다행이다. B 됐어. 뚠뚠. 트위치 안녕하세요. 트하. 오늘 트위치 요새 트위치 조금씩 오시네. 내꿈님 어서오세요. 네. 패드 확인이요? 지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된것 같아요. 네. 내꿈님 어서 와야죠. 왜 이렇게 늦으면 안 되죠? 와야죠.
뜬. 들어갑니다. 어우, 상대방 레벨 240이네. 와, 진짜 오른쪽과 왼쪽 가성비로 맞춘 거 봐. 활발하다. 아, 요새는 진짜 능력치 안 좋은 팀이 없어요. 진짜 다 좋아가지고. 네, 경기 시작합니다. 이번 리뷰 바로 오바메양 리뷰입니다. 자, 오바메양은 주고 들어가고 웬만하면 연계에는 좀 자제하시는 걸 추천할게요. 오, 안 부러 이거를. 아, 근데 잘할 것 같아. 아, 나와. 그렇지, 바깥고. 네, 아, 까비.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오바메양, 네, 제꼈어요. 오바메양, 오바메양, 오바메양 제끼 오른발 슈팅 들어갑니다. 아, 네, 드리블 아주 좋았어요. 네, 잠깐만요. 지금 렉 걸려가지고 렉 걸릴만한 거 좀 꺼주겠습니다. 이제 렉이 안 걸릴 거예요, 제 생각에는. 다시 한번 갑니다. 네, 아, 오바메양, 아, 침투 이후에 네, 안쪽으로 잘라 들어가는 그런 드리블 상당히 좋았고. 렉 걸리나요 여러분들? 어때요? 상당히 좋았고요. 네, 그리고 오바메양 좋아요. 네, 마무리가 상당히 좋았다는 거. 아, 오바메양 가요. 오바메양, 아, 버티어 주죠. 오바메양, 오바메양. 네, 아, 이건 까비. 아깝네요. 네, 패스 방향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자, 메시 왼쪽 밑으로 측면으로 열어줍니다. 손흥민, 네, 나이스. 그렇죠, 살렸어요. 네, 차분하게. 자, 앞쪽으로. 오바메양은 뭐다? 주고 들어가야 된다. 아이고. 잠시만요 여러분들. 네, 진짜 요거 좀 이해해주기. 네, 어, 잠깐 뭐 화면 전환된다고 뭐 이렇게 나가는 그런 아니겠죠? 네, 진짜 믿어봅니다. 다른 거 켜져있는 거 끌려고. 네, 됐어. 오케이. 자, 이제는 진짜 렉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들어갑니다. 아, 상대방 나갔어요. 아, 나 왜 나간 거야. 하지만 네, 오바메양의 능력, 어, 아직 봐봐야겠죠. 오바메양 오른발 슈팅. 네, 내 꿈님 어디 갔다 왔어요? 보고 싶었는데. 레딩. 아니, 이거 사람이랑 해야 되니까 나가야겠다 그냥. 네, 일단 오바메양이 한 골 넣었다라는 것이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공격수는 그래도 이제 골로서 대답을 하거든요. 네, 근데 어, 일단 한 골도 넣었고 그 골 넣는 과정에서 이 드리블이 되게 돋보였다는 거. 내 꿈 아나운서님, 아나운서님, 내 꿈 아나운서님 추천 감사합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내 꿈님? 보고 싶었는데. 빨리 와야죠. 빨리빨리 와야죠. 아, 내가 봤을 땐 또 이게, 아, 잘한 사람 걸릴 것 같아. 아, 이게 새벽이라서, 네, 조금 지금 일어났다고요? 아, 그래서 이렇게 늦게 왔구나. 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어, 15승이면 그래도 해볼만 하겠지? 근데 제 본캐가 한 62양, 아, 몇이었더라? 와, 8카? 18 라이브 시즌 8카가 있네, 저쪽은. 이야, 금카, 금카. 명자님, 저 이제, 아, 네네네네. 좋은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세요. 감사합니다, 놀라치님. 잘 자요. 내일 봬요. 내일 꼭 오세요. 아유, 네, 내 꿈 님이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오바메양. 네, 오바메양은, 어, 드리블도 그렇고 몸싸움도 좋아요. 좋아요. 자, 이거
받고 네 나이스 패스죠. 오바메양 슈팅 들어갑니다. 요게 오바메양이죠. 야 오바메양 선수 개인 드리블 돌파 그리고 정확한 패스 2대1 패스 이후에 다시 침투. 그러니까 위치선 정도 이건 좋아야 되고 위치선 정뿐만 아니라 나이스 컷 오케이 마이 마이 패스. 위치선 정뿐만 아니라 나이스 패스 좋아요. 헤딩 어떨지 볼게요 이번에는. 아 접었는데 아 이 까비. 위치선 정뿐만 아니라 슈팅 마무리도 상당히 좋았다는 거. 이 골결이 상당히 좋으니까 이렇게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바메양 자 받았어요. 오바메양 자 받고 네 접고 돌고 오른발 슈팅 들어갑니다. 야 깔끔하죠? 2대0 지금까지 토탈 3골을 넣었어요. 명반에 지금 오바메양 선수 상당히 히드라 리스크빌이에요. 상당히 민물장어처럼 아주 부드럽게 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체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바메양은 뭐다? 연계 플레이하지 말고 패스 자제하고 그냥 주고 지가 알아서 들어가라. 전방에서 짧게 연계 정도만 해라 라는 거. 살렸어요. 로카텔리 보야 오바메양 오른발 슈팅. 아 왜 왼발이야. 아 오른발로 때려야지. 내 꿈님이님 너무 늦게 와서 섭섭할 서운할 뻔했잖아 내 꿈님. 자 치고 나가는데요. 네 나이스. 나이스. 어떤 분이 르루이잔에 제가 체감 리뷰했었는데 들어갔네. 체감 리뷰했었는데 댓글로 자꾸 자네라고 싸네라고 하시네. 자네인데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네. 그래요 뭐 그래요 그래요. 자 뭐 이기는 컨텐츠가 아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오바메양으로 좀 만들어 보고 있는데요. 네 네, 좋은 패스죠. 아, 패스 좋네요. 그렇죠. 아이 까비 오바메양이 센스있게 여기서 흘려주면 좋았을 텐데. 오바메양 오른발 슈팅. 야 아깝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슈팅을 요청을 해봤는데요. 오바메양 약간 빗맞은 것 같았어요. 근데 네, 빗맞으면서 골대를 강타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나이스 패스. 아 좋은 패스였는데요. 아깝습니다. 올라갑니다. 오바메양 헤딩. 아 막았네요. 나이스 오케이. 오바메양 쪽으로 가야 되는데 헤딩. 네 미하일 발락 그렇지 나이스 컷. 아 까비 아 볼 들어줍니다. 접어. 아 위험했다. 와 진짜 위험했다. 솔직히 말해서 네. 자 올라갑니다. 헤딩. 자네인지 싸네인지 발음하는 건 사람들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저도 뭐 발음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네. 독일 본토 사람들도 자네라고. 설마? 네 다행입니다. 자 이럴 때 역습 상황에서 쓰는 게 바로 오바메양 카드거든요. 뭐다? 주고 들어간다. 아 여기서 이런 애들이 중요해요. 이제 패스 찔러준 애들이 이런 컨트롤을 좀 잘하셔야 됩니다. 패스 찔러줄 때 어떤 애로 찌를 것이냐. 아 뭐야 애초에 싼 애 본인도 별 신경 안 써요. 그죠? 네 그 얘기예요 저도. 오바메양 잘못 눌렀어. 잘못 눌렀어. 소리 때린다 때린다. 그렇지. 자 코너킥 헤딩. 네 오 되게 헤딩 진짜 강력하네. 다시 한번 코너킥 헤딩.
네, 전반전이 이렇게 끝이 나고 이제 후반전 시작합니다. 전반전에 알아봤던 오바메양의 두 골은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크거든요. 네, 스피드가 매우 빨랐고 제가 1차적으로 선수 정보 리뷰 이론상 정보 리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능력치를 보고도 얘기했듯이 침투와 마무리가 좋은 선수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또 보여줬죠 오바메양이. 미하일 발락. 자, 측면 열어줍니다. 슐레. 오른쪽 측면에 좋은 기회 열릴 수 있습니다. 잡아. 자, 올려줘야죠. 찬스죠. 설마했다. 당이다. 그나브리처럼 본인이 그나브리로 불러달라고 하는 경우 아니면 뭐 그죠? 예, 부르는 거 마음이죠. 오바메양이에요. 오바메양 갖고 와야 돼. 그렇지. 나이스. 됐다. 살렸다. 운 좋은 케이스예요. 오바메양 연계 플레이. 좋은 패스입니다. 나이스. 이거 나이스예요. 오캄포스. 네. 그렇지. 길게 오바메양 쪽. 까비네요. 아쉽습니다. 자, 드로잉. 상대방도 좀 한다. 컨트롤을 좀 하는데 지금 이건 당이 내 거지. 그렇지. 자, 앞쪽으로. 자, 오바메양 볼 받고요. 중거리도 있죠. 오른발 슈팅 들어갑니다. 크으. 헤드트릭 트리플킬 쿼드라킬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근데 운도 따랐다고 생각을 해요. 때로는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오바메양 선수 제가 아까 설명했던 거는 스피드 좋고 침투 좋고 슈팅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로서 네 그런 선수로서 마무리 피니셔에 가깝다. 오른발 슈팅 아깝습니다. 마무리를 처리해주는 전통 스트라이커에 가깝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오바메양 오바메양 쪽이었는데 까비. 그나브리가 어디 있던 선수죠? 그밥의 그나물인가요? 그밥의 그나물. 자, 코너킥. 바카요코. 까비. 오바메양 헤딩. 네, 오바메양의 헤더 조금 빗나갔습니다. 미넨 크흠. 그 밥에 그 나물이. 정우영 경쟁 선수예요. 드나님은 모르는 게 뭐야? 응? 게임이면 게임 스토리대로 다 알아. 내가 봤을 때 미래에서 타임리프 한 걸 수도 있는데. 좋아요. 그렇죠. 나이스 패스. 오바메양 아깝습니다. 오바메양 선수가 상당히 빠른데 좋았는데요. 주고 들어간. 패스. 이거 뭐야 방금. 네, 준다. 들켰나요? 뭐요? 재수없어. 이래서 싫다니까. 눈치 빠른 녀석. 무슨 애니에 나오는. 오바메양 좋은 패스죠. 네, 이런 1인분 하는 1인분 정도의 네 이런 패스들은 잘 열어줄 수 있다라는 거. 근데 방금 패스도 질이 좋은 질은 아니었어요. 퉁퉁퉁 튀기죠. 그럼 뭐냐, 오바메양 오른발 슈팅. 그게 뭐냐, 이게 조금 거리에 따라서는 그렇게 퉁퉁 튀기면은 터치를 할 때 완벽하게 슈팅까지 바로 때릴 수 있는 터치가 아니라 한번 잡아놓고 해줘야 되는 그런 터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바메양 네 오른발 슈팅. 건드렸잖아. 좋은데요. 링오일에서. 근데 아까 그 누가 했지? 놀랐지님이 한번 제의하시더라고요. 스타크래프트
컨셉전 어때요? 뭐 이렇게. 자, 아무튼 네, 피파라인포 스페셜 레전드 선수층한 리뷰 오바메양 선수 TT 시즌 오바메양 선수 리뷰였습니다. 상당히 조금 약간 옛날에 아데바이오가 생각나게 하는 그런 큰 키와 헤딩은 그렇게 크게 뭐 좋은진 모르겠지만 1인분은 하는 연계 플레이에다가 빠른 침투, 빠른 마무리까지 갖추고 있는 좋은 선수입니다. 되게 가성비인 것 같아요. 네, 유튜브의 명장TV. 왜냐하면 가격이 좀 그렇게 크게 높진 않거든요. 스피드가 이렇게 미쳤는데도. 유튜브의 명장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임방송 명장TV 채널 고정.